스타벅스에 가서 신상을 사 먹어봤습니다. 두부 텐더 샐러드 밀 박스 186g이고요. 277kcal입니다. 가격은 6,500원인데요. 아메리카노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샐러드를 사 먹은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신상이라고 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사봤는데요. 나름 이것저것 뭐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시된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건강한 음식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36g, 지방 9g. 이거를 잘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샐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와, 눈으로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스타벅스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나 봐요. 새로운 메뉴로 어떤 걸 만들어낼지 말이죠. 여기 콩도 있고요. 이것저것 찔러보고 있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아주 맛있는 샐러드입니다. 이거 하나면 배고플 때 한 끼 식사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봄에만 팔고 말 건지 여름에도 팔 건지는 정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시간 나면 스타벅스를 자주 들려요. 제가 손으로 빙글빙글 돌려봤는데 나름 묵직합니다. 오늘처럼 날이 흐린 날엔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명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비가 오면 스타벅스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몰려서 스타벅스의 주가가 더 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 나름 해석을 해봅니다. 어떻게 잘못해서 무인도에 떨어지더라도 스타벅스와 세븐일레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본격적인 저녁을 먹기 전에 샐러드로 입맛을 돋구고요. 이제 저녁에는 삼겹살 같은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못 드셔보셨다면 여름 신상이 나오기 전에 스타벅스에 들르셔서 한번 맛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